시봉.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4K 촬영 테스트 세 번째입니다. 앞에 촬영했던 것들은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요 스티커는 지난 주말에 잠시다락에서 산 거. 하울에서 보여드린 것들도 있고 몇 개는 안 보여드린 것도 있습니다. 애프터 눈치라는 브랜드 건데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책을 꺼내서 읽고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씻고 쉬고 잡니다. 요 뒤에 배경지도 귀여워서 요거 나중에 엽서로 책상에 붙여놓을 거예요. 오늘은 이지컷을 사왔는데 이지컷을 제대로 써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요긴구 올라가기 전날의 쇼츠로 한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사온 건 이렇게 두 가지. 왼쪽 거는 희붕, 오른쪽 거는 오키드 스튜디오. 희붕 거는 조금 더 메모지스럽게 넓은 디자인이고요. 오키드 스튜디오 거는 타이틀용, 제목용 딱그 정도 크기입니다. 특히 희붕 거는 완전 파스텔리하게 외곽선도 없는 디자인이라 제가 요거 보자마자 색연필이나 다른 펜이랑 같이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인으로 요거 사용해 볼 거고 요것도 기회를 봐서 한번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희붕 거는 이렇게 뒤에 이형지가 붙어 있어서 요거 떼어내고 쓰는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한번 붙으면은 안 떨어져요. 완전 찰싹 스티커. 그리고 오키드 스튜디오 거는 그냥 이대로 바로 떼어서 붙이는 제품입니다. 이형지가 따로 없어요. 포스트잇처럼 여러 번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습니다. 아, 맞아, 여러분.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펜 너무 좋다 그랬더니 카코 젤펜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줬거든요. 이게 파스텔 컬러. 이름이 뭐였더라? 마카롱이었나?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쿠팡에서 8,000 얼마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카코 젤펜 맞아요. 필기감도 똑같고요. 잉크도 똑같습니다. 엄청 파스텔리한 그런 펜은 아니고 빈티지한 느낌. 짜잔. 그러면 일기 쓰기 시작을 해봅시다. 쇼츠 안 보신 분들은 쇼츠 한번 보고 오시죠. 1분 만에 제가 이번에 구매한 이지컷들을 싹 소개를 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트리랑 촛불을 쓰고 싶습니다. 이지컷이니까. 근데 희붕 거는 제가 뜯어보니까 뒤에 이형지 때문인지 완전 또도도둑 끊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한 번, 두번 이렇게 접어가지고 끊어야 깔끔하게 끊기 쉽더라고요. 얘네도 뜯었으니까 같이 써버리죠. 요 이지컷에 색연필로 외곽선을 그릴 거예요. 제가 사용할 색연필은 스테들러? 이건 파버카스텔 수채 색연필. 이렇게 두컵 있습니다. 아무튼 색연필을 써보겠습니다. 아래는 조금 완전 반전되게 파스텔 알록달록하게 꾸며보고 싶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비포. 이건 하늘색보다는 약간 라벤더빛 또는 보라색으로 외곽선을 그려줘야 예쁠 것 같아. 너무 보라색이고. 라벤더색 없나?
이게 외곽선이 없는 이 자체로도 굉장히 귀엽거든요. 근데 이게 꼭 베이스 같아 보여서 이 위에다가 나의 스타일을 조금 더하면 매번 또 다른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더란 말이죠. 외곽선을 점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 색연필로 그릴 수도 있고 펜으로 그릴 수도 있고 검정색으로 그릴 수도 있고 매번 다른 무드로 그려서 함께 사용을 하기 좋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지금 붙인 거는 크리스마스 버전이고요. 요 뒤에 꿈결 데이트. 요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 맞아, 요거 사면서 생각했던 건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 종이가 백색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다꾸할 때 사용하는 종이들이 미백색? 약간 노란빛 튀는 종이 있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다꾸에 A4 용지 붙이면 갑자기 따로 노는 느낌 있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를 이제 칼라칼라하게 더해보면서 가려볼 수도 있고요. 요번에는 검정색. 색연필 뒤져보니까 검정색이 이렇게 4개나 있더라고요. 뭐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포 안 찍은 것 같지만 애프터 검정색 펜으로 했고요. 이걸로도 외곽선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랑 꿈결 데이트 두 개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떼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 붙이기 전에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은색으로 하면 무조건 예쁠 것 같고 이 마카롱들을 써봐야죠. 검은색을 같이 쓴 버전이 더 귀엽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날짜 쓰고 요일 쓰고 일기를 쓸 건데요. 요 이지컷 안에는 키워드를 쓰거나 메모를 남기거나 할 겁니다. 데코보코? 데코보코 이거 진짜 귀여워. 색 진짜 예쁘게 잘 나옴. 요거 괜찮다, 요거. 카코, 정신 차려. 너의 매력은 두꺼운 거란 말이야. 얇게 넣으면 안 돼.
두껍고 진하게 나와야 돼. 손에 담고 목요일. 일단 요즘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게임 테라닐. 넷플릭스에서 다운받은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N 써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젤리롤 흰색들. 제일 왼쪽 거 수플레, 젤리롤 두 개는 아쿠아립. 아쿠아립 발라봐야지. 아쿠아립. 여기 적은 그대로 척박한 황무지를 생태계의 낙원으로 바꿔나가는 게임인데요.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퍼즐 풀듯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SF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컨셉이랑도 잘 맞아서 요즘 낮에 열심히 편집하고 촬영하고 밤에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이 테라니를 이렇게 끄적끄적 하다가 잡니다. 오! 아까 아쿠아립으로 칠했던 거 조금 밝아졌어요. 안 칠한 거보다 조금 더 눈에 잘 띄는 느낌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확실히 티 난다. 배경 칠한 게 훨씬 낫다. 여기 위에는 어떤 이야기를 써볼까나. 여기에는 4K로 촬영을 해보는 중. 4K로 촬영해서 편집을 하려면 그만큼 사양이랑 용량도 받쳐줘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4K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몇 번 촬영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은 1920x1080으로 찍어서 클로즈업을 땡기면 화질이 깨지고 아니면은 카메라를 가까이 내리면은 제 머리가 들어갈 공간이 안 나와서 되게 자세가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4K로 찍으면 멀리서 찍고 나중에 확대해도 안 깨지고 그러니까 제 시야도 확보할 수 있고 훨씬 편한 거예요. 그동안 대체 왜 전혀 생각을 못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요거는 석쇠날. 석쇠날의 이 별 스티커는 진짜 맨날 살까 말까 뭐 고민했던 그런 스티커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네요. 위에 마무리하기 전에 아래 일기부터 써야겠어요. 여기 아래에는 카코. 이게 모조지 스티커라 조금 종이가 도톰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써서 여기에 붙여볼게요. 노란색이 되게 연하네요. 이거 약간 주황색으로 나왔어도 예뻤을 것 같고 분홍색이랑 보라색은 예쁘고요. 이건 추천할 만함. 저는 아무래도 요거 보라색이랑 분홍색 요거 두 개만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검은색이랑. 세상에 내일부터 12월이잖아요. 2023년의 마지막 날. 내일은 내일이고 일단은 지금 요거를 꾸미다 보니까 요 하얀 배경이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앞에처럼 색을 채워주거나 점선을 넣어주거나 약간 이 하얀 배경까지 채워주면은 오늘 딱 만족하고 닫고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해볼까요? 여기는 외곽선 명확하게 안 만들고 이렇게 색을 칠해주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요거는 점선을 그려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연두색으로 아래는 잔디밭, 위에는 하늘. 근데 이제 보라색. 스튜디오 스티커북이었는데 다이어리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알차게 써먹었네요. 요렇게 색칠했습니다. 오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마지막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짧게 끊어서 요거는 복희 겁니다. 여기 옆에다가 손잡이 짧게 만들어주고 요렇게 문을 닫고 여기까지! 희붕의 이지컴 모조지 롤에 제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서 닫구를 완성했습니다. 이지컷을 먼저 붙이고 닫구를 해가지고 이미 공간이 나눠져 있어서 그냥 빈틈만 채우면 되니까 쉬우면서도 그 틈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을 해야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는 해냈죠. 그러면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이 다이어리도 여기까지.